깨달음의 경전 잡보장경에 나오는 진실의 힘 이야기입니다. 어느 날 부처님께서 가타라 나무 가시에 발을 질리셨습니다. 피가 흘러 머지않아 온갖 약을 발랐으나 피가 머지않았고 여러 아라한들이 향산에서 약을 가져와 발라도 낫지 않았습니다. 그때 심리역 카샤파가 부처님께 나아가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부처님께서 나후라와 데바다타를 대하시는 것이 조금도 다름없으시고 일체 중생을 평등한 마음으로 대하신다면 발에 피가 멎을 것입니다. 그러자 피가 곧 멎고 딱지까지 완전히 떨어졌습니다. 비구들은 찬탄했습니다. 온갖 묘한 약을 다 쓰셔도 피가 멎지 않더니 카샤파의 진실한 말에 피가 곧 멎었습니다. 부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그것은 오늘만의 일이 아니다. 과거에도 그러하였니라. 옛날 어떤 바라문이 아들을 낳아 이름을 무해라 했는데 무해는 그 아버지께 말씀드렸다. 밭에 다니실 때도 벌레를 해치지 마십시오. 너는 신선이 되려느냐? 살아가려면 어떻게 벌레를 죽이지 않을 수 있겠는가? 저는 현세에도 안락하고 후세에도 안락하고 싶습니다. 제 말을 들어주지 않으신다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고 곧 독한 용이 사는 우물가에 앉아 죽으려고 했다. 그 용은 사람을 보면 독을 내뿜어 헤쳤다. 그때 바라문의 아들이 용의 눈에 띄었고 용이 내뿜은 독기가 그의 온몸에 퍼져 거의 죽게 되었다. 그때 아버지는 아들이 간 곳을 몰라 몹시 근심하며 찾다가 아들이 죽어가는 모습을 보고 그에게 가서 말했다. 지금까지 내 아들이 남을 해치려는 마음이 없었다면 이 독기는 사라질 것이다. 이 말이 끝나자 독기가 곧 사라지고 아들이 곧 회복되었다. 비구들아, 그때 그 아버지는 바로 저 심력 카샤파요. 아들은 바로 내 몸이었다. 저 카샤파는 지나간 세상에서도 진실한 말로서 내 병을 고쳤고 현세에서도 진실한 말로서 내 병을 고친 것이다. 잡보장경의 진실의 힘이었습니다.